네, 이제는 순환기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기계는 대표적으로 심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병원에서 순환기 내과라고 하는 곳도 요즘은 심장내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있어요. 순환기는 심장 쪽을 얘기한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심장의 구조를 볼게요. 심장은 우선 주먹 정도의 크기 정도예요. 본인 주먹을 꽉 쥐었을 때의 크기가 내 심장의 크기라고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슴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박동을 들으실 때는 약간 왼쪽에 이렇게 손을 대셔야지 오른쪽에 손을 대시면 남의 심장이 또 아니고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이쪽도 아니에요. 자, 1분당 약 4.7리터의 피를 펌프질 하는 것이 바로 이 심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1분에 60에서 80회 정도 펌프질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심장을 만지거나 아니면 우리 맥박을 잴때 60에서 80회 정도의 맥박이 정상이에요. 얘기하는 것은 1분에 60회에서 80회 정도 펌프질을 하는 당신의 심장은 정상입니다.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기능을 볼게요. 근육성 펌프를 합니다. 그 혈관을 짜내서 몸 밖으로 보내고 또몸 밖에서 들어온 혈류를 다시 순환시켜서 폐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심장이에요. 자, 온몸의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을 보내주는 것이 심장의 역할이에요. 자, 심장의 이 회복 그림을 쫙 그려져 있는데 주로 보시는 것은 뭐 심실과 심박 네 가지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큰 동맥들이 많고 정맥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이런 대동맥이나 아니면은 또 여기 들어오는 요 심방, 심실들, 그리고 하대정맥, 상대정맥, 그다음에 하대동맥, 상대동맥 이런 정도의 구조물들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방들 사이에는 판막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판막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심장 판막 수술을 하죠. 그래서 이 판막들도 각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심장의 동맥을 관상동맥으로 우리는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관상동맥은 다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심장의 동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심장의 동맥인데 왜 관상동맥이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대동맥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우측으로 내려오는 혈관이 하나 있고, 좌측으로 내려오는 혈관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혈관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혈관이 세 개는 아니겠죠.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있지만, 굵은 혈관들이 세 개가 있는데, 얘들을 거꾸로 봤더니, 왕관 모양처럼 생겼다. 이래서 관상동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들을 왕관으로 봤어요. 왕관으로 안 보이셔도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첫 번째 분은.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상동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측으로 내려오는 동맥, 즉 우관상동맥이 있고요. 좌측으로 내려오는 동맥을 통칭해서 좌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좌측으로 내려오는데 앞쪽을 통해서 심장의 앞으로 내려오는 동맥은 좌전하행지, 심장 앞쪽 하행, 밑으로 내려가는 동맥이다. 그래서 좌전화행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심장의 좌측의 뒷면으로 돌아나가는 혈관이다. 그래서 좌회선지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회선지. 그래서 우측으로 내려가는 동맥이 있고 좌측 전 앞으로 떨어지는 동맥 좌전화행지. 좌측으로 뒤로 휘감아서 내려가는 동맥, 좌회선지, 이렇게 세 가지 동맥이 있다는 점. 다른 동맥도 물론 많지만 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